이번 시간에는 우리 142쪽 2권 개항 이후에 이제 경제 파트하고 사회 파트 갈 겁니다. 요 경제 파트는 제가 책에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기적으로 끊어 가지고 1876년부터 해서 1910년까지 요걸 구조적으로 딱 작용 반작용 입장에서 외우지 않고 어떻게 경제가 운영되는지, 사람 사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일단 경제가 가장 토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2쪽부터인데 연표상으로 우리 순서들은 사건 순서대로 다 배웠으니까 1876년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1876년 하면은 개항이 떠올라야 되겠지, 그치? 개항, 조일, 수호, 조규 및 부록 또 무역 규칙 이런 것들인지 떠올라야 되고, 그럼 요 덩어리에서부터 1882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1882년 하면은 예컨대 가장 먼저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4월 달에, 그리고 6월 5일 날 이목운동 터졌죠. 이목군란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체결된 것이 제물포 조약, 그 조일 강화 조약. 요거 있고 8월 달에 물론 조일 수호 조규 석약도 같이 7월 달에 있었지만 그건 통과하고, 1882년 8월 달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지양정. 요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요거 때문에 청군함이 들어와 있고, 또 청군함의 항해권이라든가 청놈도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요것에 의해서 결국은 청놈들은 어디까지 개방을 했냐면 얘네들한테 한성을 개방했죠, 그죠? 한성. 한성에서 거점을 잡은 곳이 어디냐면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일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이런 82년이 하면 자기는 들어와서 지금 개항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면, 부산은 76년이었고, 80년에 원산 오픈했고, 그 다음에 83년에 가서야 인천을 오픈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서울까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본 놈들이. 그래서 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을 개정합니다. 결국은 조일 무역규칙 76년도에 체결됐던 거를 개정해서 83년 6월 달에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서 개정한 것인데, 거기서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놈들도 어디까지 들어와서 이제 한양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거점을 잡았던 곳이 충무로일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1894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농민전쟁 떠올라야 되죠, 그죠? 농민전쟁 떠오르고, 농민전쟁을 계기로 해서 대내적으로 갑오개혁,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했는데, 여기서 청일전쟁이 하나의 기점이 돼요. 경제적으로 청일전쟁. 여기서 이제 누가 이겼습니까? 청 꼬꾸라지고 쪽발이가 이렇게 개새들이 어떻게 불행하게도 이겼지. 그래놓고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맺어가지고 요동반도 대만 평화도를 할양할 수밖에 없었고, 청일 입장에서 일본한테. 그런 다음에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삼국간섭이 단행되죠.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연합해가지고 다시 또 반환시키는 조치. 이게 삼국간섭이에요. 그러니까 민비는 러시아랑 친하자 해가지고 이제 인하거일 정책을 쓴다 그랬습니다. 끊어들일 인자. 아전인수한다고 할 때처럼. 그래서 러시아 세력과 찰싹 붙어서 친러내각을 만들고 일본을 제거하고 배척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가 인하거일 정책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 놈들이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더라. 아관 파천이라는 게 단행되죠. 자, 그런 뒤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대립구도 속에서 10년 뒤에 터지는 사건이 뭐다? 러일전쟁이다. 1204년부터 5년 사이에 러일전쟁을 떠올려야 돼. 러일전쟁. 그 러일전쟁에서 또 러시아 개박살나고 누가 또 이겼어요? 쪽발이가 또 이겼네. 쪽발이가. 자,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1904년 5년부터 해가지고 1910년까지 이제 식민지가 되어가는 민족적 위기 상황이 닥친다. 그래서 1910년 하면 결국 경술국치, 국권을 뺏기는 국권 피탈.
이 구조 속에서 경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1876년도부터 82년까지는 완전히 일본 놈만 독점하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일본이 다 독점하던 일본이 무역 독점 경제적으로 피자 한 판을 일본 놈이 다 처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일본이 이때 어떤 무역을 했느냐? 당연히 일본하고 교류한 것은 조선일 텐데, 조선. 그럼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는 주로 공산품이에요. 공산품을 가지고 들어오고, 예컨대 조선에서 가지고 나간 건 뭐냐? 요 개새들이 하여튼 처먹는 것도 우리랑 비슷해가지고 쌀, 곡물 같은 거. 곡물이라고 할 때는 뭐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쇠고 쇠가죽이라든가 또는 금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공산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공업자 작살나겠죠. 그러니까 조선 상인 중에서도 유리한 사람이 누군지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요 구조 속에서 시기 속에서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일본 놈들은 어떤 무역을 했느냐? 조선에 대해서 일본은 약탈 무역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개 무역을 했고 중개 혹은 중개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산, 네덜란드산, 미국산 공산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 무역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들어와서는 얘네들이 내지 통상권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개항장 안에서 십리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상인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했기 때문에 소개를 받았으니까 중개 무역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개나 중개나 다 되는데 중개 무역의 특징일 뿐더러 또 하나는 약탈 무역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탈 무역이다. 무역 성격이다. 여기서 이 약탈 무역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예, 뭐 때문에 약탈 무역이라고 하느냐? 첫째, 예컨대 조일소조규 이후에 체결된 부속 조약에 의하면 조일소조규 부록 여기서는 뭐가 규정됩니까?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허용된다, 그죠? 일본 화폐 사용 허용. 이건 부록입니다. 조일소조규 부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환차익을 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우리 돈으로 교환해서 해야 한다. 그럴 때, 아, 교환하면서 우리가 차익 남기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다 못한 상황이니까, 아, 부록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조일 무역 규칙에 의하면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됐죠? 무관세야. 아유, 환장하네, 그지? 무항세야. 쌀콩 같은 거, 이런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불평등 무역에 해당됐죠. 양국 무제한 유출. 무제한으로 유출이 허용됐다. 이거는 어디서 규정돼요? 아, 무역 규칙이다. 그지? 예, 조일 무역 규칙. 무역 규칙. 이게 개정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83년도에 개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등가 교환의 방식이다. 부등가 교환 방식. 교환 방식이다, 그래.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가지고 들어와서 많이 이익을 남기고, 우리는 그런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 놈은 비싸게 팔아쳐먹고, 우리는 또, 싸게 나가고, 곡물이. 부등가, 같은 가격으로 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부등가 교환 방식이고 또 이제 불평등한 것은 이 시기에 평등한 조약을 맺은 건 없으니까 다 불평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일본 내에서 저런 특권을 허용받았느냐?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평등 무역뿐만 아니라 약탈 무역의 성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조선 상인 중에서 조선 사람 중에서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쌀 팔아먹은 사람은 유리할 수 있겠죠. 쌀 나가니까. 그래서 대지주입니다. 아, 대지주 유리하죠. 또 누가 유리하냐면 개항장 객주가 좀 유리했어요. 개항장 객주. 왜 그러냐면 객주는 조선 후기부터
유통업, 운송업, 숙박업, 금융업에게도 거기까지도 손을 댄 그런 상인들이죠. 객주, 개항장에서 중개무역의 특권을 정부로부터 허용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항장 객주가 유리한 것은 76년부터 82년까지는 개항장 객주가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부상도 유리했습니다. 보부상. 왜 물건 떼다 파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요 불리한 사람은 누구냐? 불리한 사람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항상 불리해요. 그럼 이제 누구냐면 예컨대 임노동자 불리하겠죠. 임노동자. 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쌀값이 폭등할 거 아닙니까? 곡물 가격이. 그러면 쌀사 먹기도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 환장하겠지, 그지? 왜? 얘들은 완제품 가지고 막 팔고 있는데 지금 씨줄 날줄 엮어가지고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어. 한 6개월 걸려서. 그러면 수공업자 작살 난다, 그지? 도시 빈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응? 도시 빈민이라든가, 도시 빈민. 등등등. 이런 사람들 다 불리했었죠. 자, 그런데 1882년부터면 청이 태클 건다 그랬죠. 청 세력이 세지니까 임오군란 직후에. 이때부터는, 90년대까지, 곧 1880년대. 그 다음에 이후에 1890년대 초. 이때가 되면 초반이 되면 자 80년대는 무역 구조가 일본이 몇 퍼센트냐면은 한 80%대 정도를 조선에서 차지합니다. 반면에 청은 20%대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무역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청과 일본이 대립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전히 이제 일본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자 8쪽 먹고 2쪽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규모상으로. 그러다가 이런 구조가 지금 갑신정변 이후에도 84년도 갑신정변 터지는데 누가 세집니까? 청이 세지죠. 왜? 일본을 등에 업고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청이 또 세졌고. 그다음에 거문도 사건이 이제 터지는데 거문도 사건 터지고 나서도 청이 중재하죠. 87년도에. 그래서 영국이 물러가니까 철수하니까 그래서 청의 세력이 또 세지고 청의 입지가 계속 세지는 거거든. 1890년대 상황이 되면은 여전히 일본과 청의 대립구도 속에서 일본의 무역 구조는 51%대 정도 조선에서 반면에 청의 무역 구조는 49%대 정도에 해당됩니다. 1893년 정도가 되면 그래서 거의 피자를 반띵 처먹는다 이렇게 보면 돼. 일본 요만큼 청 요만큼 거의 이렇게 먹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터지는 것이 뭐다? 청일 전쟁이에요. 경제적인 이권 없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다 경제가 토대가 깔려 있다. 겉으로야 뭐 다른 걸 표방할 수는 있겠죠. 뭐 자유, 정의, 민주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예요, 경제.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러면은 일본의 무역 독점 구조가 이루어진 거는 82년까지인데. 일본의 무역 독점 구조가 약해진 것은 언제부터? 82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무역 독점 구조는 약해진다. 반면에 청의 무역 성장세는 커진다. 94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 우리나라의 수탈 구조가 약해진 건 아니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수탈 구조는 동일하게 많이 수탈 당하는데 수탈한 내용에 있어서는 얘네끼리 나눠 먹는다는 개념뿐이지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탈 구조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럼 이 도청 상민수류 무역대항정 때문에 이 개새들은 청놈들은 한성까지 들어와서 청계천을 거점을 잡는다면 요거 때문에 쪽발이는 일본은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하죠. 그죠? 2차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통상 얘기한다면은 조일통상장정 요걸 개정시킨단 말이야. 1883년도 6월달에 자, 요 조일통상장정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다 보니까 최혜국 대우 최초 어디? 미국이다. 관세도 신설되는 것도 미국이 최초. 여기서 관세가 또 신설되죠. 일본에 대해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여기서 마련됩니다. 그거 세개다 어느 나라의 최초다?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최혜국 대우가 규정된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얘네들은 아, 한성을 거점을 잡는데 충무로일 때, 충무로. 그래서 남산 밑에 충무로일 때는 지금 명동거리죠? 거기는 근대 시기부터 당시 일본 놈들이 거점을 잡았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색이 강했던 곳이에요. 충무로일 때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청계천과 충무로일 때는 멀지 않거든요. 여기서 상권 경쟁이 들어가는 거야. 상권 경쟁. 치열하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1882년이 되면은 경장객주를 거치지 않고도 얘네들이 서울까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지통상이 이렇게 확대된 거죠. 82년부터 50리로 일본한테는 개항장을 이제 거류지를 확대한다고 돼 있고, 83년부터는 양화진을 개방하고, 84년부터는 100리로 한다. 그럼 이 제물포를 인천을 개방하는 것이 82년, 83년부터인데, 그럼 83년부터 인천을 개방하지만 84년부터 100리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83년부터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한성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제물포에서 한성까지 이미 100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조일소조교 속약이라고 하는 문서에 50리로 또 2년 후에 100리로 한다. 84년부터는 그 내용은 이미 사문서가 돼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지죠. 83년 1년 전부터 100리 넘어서 들어와서 장사 헤쳐먹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둘다 유리한데, 조선과 비교했을 때는. 이때 조선 상인들은 이때 어떠냐? 유리하고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를 또 이제 구분해 봐야 되겠죠. 조선인 중에서는 유리한 사람은 대지주는 여전 유리합니다. 대지주. 쌀 팔아 먹으니까. 또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지객주가 유리해요. 내지객주. 얘네가 유리해집니다. 왜? 이제는 얘네가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거기서 물건 보관해주고 유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지객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장객주는 이제는 그 특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불리하겠어,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지. 그래서 이제는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불리한 사람. 기존의 불리한 사람은 그대로인데 새롭게 추가된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럼 임노동자 여전합니다. 임노동자. 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수공업자 여전하죠? 수공업자. 뭐 도시빈민은 안 적어도 되겠지. 항상 불리하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 개항장객주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개항장객주. 왜? 중개무역의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항장객주. 그다음에 보부상도 사실은 그 전보다는 좀 약해졌어요. 뭐 보부상. 관우상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또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시전상인도 불리하겠네, 그죠? 시전상인. 왜? 시전상인은 서울상인을 시전상인이라고 하는데 관우상인으로서 이제는 얘네들이 상권 침탈을 당하게 되겠죠. 이놈들이 이제 서울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개항장객주는 불리하다 보니까 아유 이런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의미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름하여 상회사라 그래요. 무슨 무슨 상사. 무슨 무슨 상회, 무슨 무슨 회사 이렇게 칭해지는 거 모두 상회사라고 합니다. 이 상회사가 조직되는 것이 1883년부터 상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왜 83년부터인지 개념이 나오죠, 이제. 왜?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일본 놈들이 서울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83년부터 상회사가 조직되는데 개항장객주가 세운 상회사는 개항장 명칭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 상회 원산상회, 인천은 인천상회라고 안 하고 선상회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선박회사가 있어. 선상회사 이렇게. 그다음에 개항장객주가 아닌 일반 상인들도 상회사를 조직해서 공동 대응 모색하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게 대동상회인데 그것도 83년부터예요. 자, 이제 안 외워도 되겠죠. 대동상회, 뭐 의신상회, 박림상회, 뭐 이런 거 장통회사 등등이 많은데 어쨌든 최초는 83년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으로 이해하는 거지. 아,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도 상권 수호 운동에 들어갑니다. 상권 수호 운동에 들어가더라. 그럼 구체적으로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면 철시 투쟁이라든가 뭐 시장 문 닫아버린다든가 일본 놈들 장사하지 못하게 시전상인도 이제 불리해진다. 자, 그러면 82년 이전에 시전 상인들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권 수호 운동한다고 하면 안 돼요. 단, 이때는 개항 반대 운동 같은 거는 하겠죠. 물론 개항 반대 운동은 개항 직전에도 있었지만 개항 직후에도 그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개항 반대 운동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80년대는 시전 상인들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게 언제부터다?
1882년 이후부터이지 90년대도 당연합니다. 82년 이전에는 시전 상인들이 상권 수호 운동한다고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 오케이? 자, 이런 구조 보시면 되죠.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는 경제적 저항운동으로 경제적 저항운동으로 어떤 게 있느냐. 그 유명한 방공령 사건이라는 게 있죠. 방공령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게 몇 년이었어요? 1889년부터 불거진 게 방공령 사건이죠. 함경도 황해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고 그러나 배상금만 지불했지만 어쨌든 방공령 사건은 경제적 저항운동으로 요 시기 안에서 좀 봐줘야 되는 개념이다. 1889년부터 완전 철회되는 것은 94년에 이제 완전 철회되고 배상금만 지불하지만 자 그러면 1894년 이후가 되면 자 82년부터 94년까지 일본과 청해 대립이라면 결국은 아관파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구도로 간다. 기리티? 여러분 여기서 다국적인 침탈체제라고 얘기해요. 다국적인 침탈체제다. 침탈체제. 이 다국적 침탈체제를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도 부르냐. 열강의 이권침탈 이렇게 부르죠. 열강, 여러 강대국, 열강의 이권강탈이 심한 시기, 이권침탈 심화. 그럼 이 여러 나라들이 다 침탈하는 체제인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배경이 뭐냐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사건이. 이거는 아관파천을 기점으로 한다. 아셨죠? 아관파천, 아라사 공관으로 도망갈 파자, 옮길 천자. 1896년부터 7년까지. 이때부터 이제 아관파천을 기점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랑 누구랑 대립이요? 구체적으로는 일본 대 러시아의 대립구도로 간다. 요 구조 속에서 일본 대 러시아 얘네 대립하더라. 그 이때 조선 상인 중에서는 조선인 중에서는 이제 경제적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경제적 저항운동, 경제적인 저항운동은 첫째, 독립협회를 떠올려야 되겠다, 그치? 예, 독립협회. 물론 시전상인 여전히 있어요. 시전상인 상권수호운동 여전히 합니다. 예, 상권수호운동. 수호운동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80년대도 가능하고 90년대도 가능한데 시전상인들이 나중에 어떤 단체를 만드냐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합니다. 명칭을 바꾸는 거죠.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한다. 총상회. 얘네도 상권수호운동을 해요. 자, 황국이라는 말은 대한제국이 수립된 다음에 쓸 수 있는 말이니까 1897년이 대한제국이죠. 중앙이 있잖아. 서울에 총상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1898년에 조직이 됩니다. 그렇죠? 황국중앙총상회. 여기에 시전상인과 되게 친했던 독립협회. 그지? 독립협회도. 요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자꾸 환기한다. 그죠? 1898년까지 이권침탈 반대운동. 그죠? 이권침탈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권침탈 반대운동이 어느 나라에 대한 반대운동이냐면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한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고 러시아가 부산 전령도 지역, 영도 지역을 석탄 저장소 만든다고 저탄소 요구했을 때 반대투쟁에서 성공시키고 프랑스에 대해서는 광산채굴권 요구 철회시키고 이런 일은 바로 긍정적이었으나 한계는 뭐다?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닥터가 됐죠. 돌아와서는 이제 뭐 미국에서 10년 있으면서 닥터가 될 때까지 뭐 햄버거 먹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친미 친일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한계가 있다. 응? 독립협회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건 한계. 자,
동료 협회는 그래서 이제 반청이라 그랬죠. 반청, 청을 반대한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료 협회 모두 반청. 그러면 요 시전상인 동료 협회가 결탁이 됐다면 반대로 보부상단체,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것이 보부상단체거든요. 보부상. 그래서 이제 보부상들이 조직하는 단체 명칭이 황국협회입니다. 황국협회라 그래가지고 협회. 1898년도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도 정부가 얘네들 이용해서 싸우게 한 다음에 해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보부상들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저항운동 중에서는 농민전쟁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농민전쟁 이후에 농민들이 최대 규모로 만들어진 어떤 그 무장 의적 단체, 이게 바로 활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활빈당. 1900년 무렵부터 1906년 사이에 활동했던 무장 의적 단체. 이권 침탈 반대 운동합니다. 얘네도 이권 침탈 반대 운동. 물론 활빈당은 대한사민론서 13조목에 보면 사전을 확파하고 균전법을 실시해서 구민법을 채택하라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활빈당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봐줘야 되는 경제적 저항운동 차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1904년 5년 러일전쟁 터졌을 때 일본 이겼고 러시아가 깨졌죠. 이러면서부터는 저런 다국적 침탈체제가 이제 누구 중심으로 가냐, 일본에 의해서 다시 또 쪽발이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가는 식민지화의 민족적 위기잖아.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이 개새들이 어떤 걸 강요했냐, 경제 침탈이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토지 약탈입니다. 토지 약탈. 특히 토지 약탈의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한일의정서도 있겠죠. 그죠? 한일의정서. 왜? 한일의정서가 1904년 2월인데 여기에 보면 러일전쟁 관계에서 일본 놈들이 필요한 조선의 군사,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군사 교통의 요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얘네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역토 둔토를 뺏었잖아. 한일의정서. 역토 둔토. 역토 둔토를 강탈하더라. 이 스발로모스키들이. 플러스 황무지 개강권을 또 요구했습니다. 황무지도 지네가 마음대로 개간해서 쓰겠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요구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나온 단체가 있죠. 쪽발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투쟁에 대한 성공시킨 단체가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으로 봐야죠. 우리는 우리 민족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보안회하고 보안회 농광회사라고 하는 단체가 성공시켰다. 성공 철회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해산당하고 말더라. 언제냐, 이게 1904년이에요. 1904년. 자, 토지 약탈 내용이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재정 침탈입니다. 재정을 침탈하더라. 그래서 어떤 나라를 먹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토지도 경제고 재정도 경제지 않습니까? 재정 침탈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차관을 강요합니다. 이 개새들이 갑신정변 터지기 전에 이모군란 직후에 일본으로 사제단을 꾸려가지고 가가지고 82년부터 83년까지 3차 수신사로 갔던 박영묘, 김옥균 얘네가 가가지고 아 좀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안 빌려줬죠. 그 갑신정변 이제 일으키긴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때는 돈 필요 없는데 사실은 새끼들이 시설 요걸 많이 시설을 좀 강화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차관을 강요해라, 강요합니다. 차관을 강요, 돈을 의무적으로 빌리게 차관을 강요하더라. 그래서 일본에 진 빚이 얼마였어요? 1300만 원이나 되는 국채가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저항운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이 되는 거죠. 국채보상운동.
보상운동이 나온다. 1907년도 이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이 중심이 됐어요. 서상돈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서울에서 앤 전국으로 퍼지긴 했어요. 서울에서 조직된 것은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게 조직됩니다. 국채보상기성회 요게 조직이 되고 전국으로 퍼졌지만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나중에 확대되면서 양기탁이 공금 횡령 혐의로 일본 놈들이 일부러 민족주의자 양기탁을 검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말죠.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 이건 나라 빚을 갚자는 거니까 소비를 장려하고 우리 것을 쓰자 입자 먹자라고 하는 일제시기 물산장려운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은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걷어서 갚자는 얘기고 반면에 물산장려운동은 소비해주자라는 얘기고 우리 물건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었던 것이 금융침탈이에요. 다 경제잖아, 그치? 경제적 침략이 금융침탈. 금융침탈 차원에서는 화폐정리사업합니다.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을 하더라. 어떤 개새가 한다 그랬어요. 메가다지, 그치? 1905년도 일본놈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던 메가다라는 개새가, 메가다. 이 화폐정리사업은 3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액면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백동화를 새롭게 바꿔서 이제 새로 발행한 백동화로 바꿔라 신식화폐로 해가지고 가져가면 액면가로 주는 게 아니라 세 등급으로 나눈다, 그치?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갑종으로 판별받은 것만 액면가로 주고 을종으로 판별받은 것은 한 49%대로 주고 병종으로 판결받은 것은 폐기처분하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는 무슨 저항이고 나발이고 없어.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은 조선인 상업자본이 완전 박탈됩니다. 상업자본 박탈 뿐만 아니라 상회사도 몰라 그래요. 왜? 내가 회사를 운영했는데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 50여 개 정도의 상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전국적으로 여기 새로운 돈으로 바꿔달라고 갔더니 웬걸 자본금 10억을 딱 주었더니 1억 준대 5천 준대 오늘날로 말하면 상회사 이거 몰락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침탈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또 일본 놈들이 일본 제1은행이 법정 중앙은행 역할을 합니다. 일본 제1은행이 우리 현대사회도 제1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죠. 제1은행이 한국은행 역할, 오늘날 같이 중앙은행 역할에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얘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통화정책 일본 놈들이 유리한 통화정책을 쓰고 조선인에게는 불리한 통화정책을 쓰더라. 마음대로. 그 다음에 해관세 특권을 취급할 수 있는 이제 특권도 해관세 취급 특권을 장악하더라. 오케이. 또 여기에 청렴도 이제 뭐냐? 청렴도 세관 관할권, 세관 관할권을 또 장악을 해. 관할권 차지. 물론 일본 놈보다는 약하지만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으로 이 시기에 일본이 경제 침탈한 내용이다. 토지 약탈, 재정 침탈, 금융 침탈. 여기 일본 제1은행이 법정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때다. 언제라고요? 한 말. 그래서 토지 약탈에 대한 반대,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서는 보안의 농광회사를 떠올리시고 재정 침탈에 대한 반대, 국채 보상 운동. 왜 차관을 강요해서 국채가 1,300만 원이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패. 금융 침탈 이건 뭐 대응하지도 못하고 조선인 상업자본이 완전히 다 작살나는 상황이 된다. 오케이 됐죠? 그래놓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1910년 경술국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게 경제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개항부터 해서 이제 경제 구조가 이러니까 이제 제가 책으로 좀 알려드릴게. 어디를 정리하냐? 142쪽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876년 개항부터 82년 도청 상민수록 무역강점까지 사이 속에서는 일본 놈의 이 무역 특권이 이런 특권이 있단 말이죠. 예컨대 조일 통상장정 1차죠. 또 영사재판권도 두고 일본 화폐 사용권,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본 화폐 사용 특권 이건 어디서 나온다? 불옥이죠. 불옥. 그다음에 수출입 상품의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요거는 조일 무역 규칙 1876년 7월 달에. 그다음에 거류지 무역. 처음에는 개항 초기는 10리였는데 이게 82년부터는 50리로 확대되긴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82년 8월 달에 조일수호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규정인데 여기 의하면 83년에는 양화진을 개시하고 84년부터는 한성을 아니 백리를 개항한다. 백리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83년부터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한성까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백리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문서가 됐고 자, 거류지 무역이었고 조선 상인들을 매개로 중개 무역을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때 영국산 면직물 가지고 들어와 팔아쳐먹고 그다음에 가지고 나가 쌀을 대량으로 나가더라. 왜? 일본도 근대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낮은 정책을 썼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저임금, 저물가, 저고가 정책 항상 따라 써서 오늘날까지. 이러다 보니까 조선 내 식량이 부족하고 쌀값은 폭등하고 그러다 보면 또 농산물 농촌의 면직물 공급도 몰락하고 빈민들이라든가 임노동자는 불리한 상황이 되죠. 유리한 거는 지주만 유리하고 저기 했던 것처럼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는 지주만 유리한 거지. 그래서 142쪽에 그 밑에 사료 있어요. 이번에 경제 침탈 과정의 과정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 1차죠. 조일 통상장정 1차라고도 하는 거. 76년 7월 달에. 여기서는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요거 봐두시고 요걸 규정을 따고 문제를 내주고 보기에 이거 순서대로 만들어진 거 또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설정해주고 요 시기를 가라고 놓고 나다 알아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각각의 시기에 있었던 일 그걸 또 작용 반작용으로 묻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다음에 그두 번째 조일 수호조규 불옥 있죠 여기서는 4조하고 7조 정도. 그 다음에 속약이 있긴 하지만 이건 사문서니까 통과하시고 나중에 조일통상장정 이게 2차 이걸 좀 봐주셔야 되겠지 그치? 조일통상장정 맨 처음에 조일무역규칙 이게 1차 통상장정격이라고 불러도 되고 조일통상장정 2차 83년 6월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었던 것 중에서 앞에 1차에서는 여기 37조에서는 관세도 신설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37조에 뭐가 있어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서 마련된다. 단,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최혜국대우가 규정되기도 한다. 2차 통상상정에서. 관세가 신설되기도 한다. 자, 결론. 최혜국대우 최초 미국, 관세 신설 최초 미국, 방공령 규정 최초도 미국. 오케이? 여기 이제 일본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조선 민중의 개항 반대 투쟁. 이거는 70년대도 있고 80년대 개항 직후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143쪽에 2번 단락돼 있죠. 82년부터 94년까지는 곧 82년도에 떠오르는 거 요거 저청상민수록 무역강점 94년에 떠오르는 거 청일전쟁까지 상황 속에서는 청과 일본의 상권 침탈 경쟁이 이루어지고 대립이 심해지는 상태다. 이제 이 구조예요. 그래서 사료 체크하세요. 저청상민수록 무역강점. 오케이? 사료 요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무역 구조 막대 그래프에 제시해놨으니까 이거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아, 이런 흐름으로 가더라. 결국은 자, 또 하나 시험 문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지영이야말로 청일 전쟁이 벌어지는 무슨 배경? 경제적 배경이다. 이렇게 잡으셔야지, 그지? 예, 경제적 배경, 청일 전쟁의 배경이다. 저것도 시험 문제거리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이제 한장 넘겨보면은 조선 민중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농민 항쟁이 여기저기서 많았다. 그런 정도만 봐두시고요. 개항장 즉 2번 체크. 개항장 객주. 개항장 객주들이 언제부터 불리해진다? 83년부터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회사를 만들더라. 원산 상회소 줄여서 원산 상회. 부산 상회소 줄여서 부산 상회. 인천 산상회사라고 부르는
객주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거 외에 일반 상인들도 대동상회, 의신상회, 뭐 박림상회 등등의 상회사가 만들어지는데 대동상회가 포인트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만 좀 알아두세요. 그냥 언제부터다? 83년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자, 그 다음에 시전상인. 82년 이전까지는 시전상인들이 상권수호운동 차원은 없는데 82년부터 청렴 들어오죠. 83년부터 쪽발이 들어오죠. 한양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전상인들도 체크해야지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더라. 철시투쟁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5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민들의 이제 투쟁도 있는데 통호장정 1889년도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어업 활동이 자행되고 제주도민들도 이제 89년 집단 시위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광산 노동자들의 투쟁 6번도 있죠. 왜냐하면 조선 후기부터 광산 노동자들로 많이 모여들었었기 때문에 개항 이후에는 더구나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뭐였느냐. 이 시기 속에서 여기 있잖아요. 조선 정부는 방공령 사건을 일으키긴 했으나 배상금만 겁나게 지불하고 말았다. 자, 그러면 방공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화면보다 그건 1876년 7월 달에 조일 무역규칙이었어요. 그러나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그랬죠. 방공령을 그런데 선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라는 표현은 83년 2차 통상장정. 단 그때 방공령을 선포할 때는 일본 영사관에 1개월 전에 통보해 주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거기 있긴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배상금 지불이지. 그러면 두 번째 사료 있죠. 두 번째 사료 145쪽에 그러면 1개월에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이걸 보기로 주어지면 이것의 규정은 뭐예요? 몇 년도 거야 이게? 83년도 제2차 통상장정입니다. 그냥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1차인지 2차인지 조심해서 보셔야 돼. 아셨죠? 오케이.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146쪽부터 보면 청일전쟁부터 1904년 럴전쟁이 발발하는 상황 속에서는 제목 잘 봐요. 1번 다국적인 침탈체제가 이런 모습이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강화되는 시기. 아관파천 직후에 심하다 그랬어요. 아관파천 동그라미 하시고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다 준다. 그치? 그 중에 맨 아래 보면은 지도가 나올 겁니다. 146쪽에 이런 지도상에서 뭐 이걸 다 외우지 말되 이런 이권침탈이 심해지는 건 어떤 사건 직후냐? 아관파천 직후다. 왜? 왕이 허접하게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겠습니까?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삼림체벌권, 전선가설권 등등 겁나게 많은데 특히 철도는요 뒤에서 하겠지만 짧은 선을 먼저 놓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경인선, 물론 그때는 서울이 아니라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였습니다. 이때 경인선 부설권은 누구한테 줬었냐면 미국한테 줬었는데 일본이 부설권을 사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부설은 모두 일본이에요. 그래서 개통되는 건 1899년에 개통됩니다. 전차든 철도든 최초 철길 개통은 1899년이에요. 오케이? 그래 놓고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까지 요거는 프랑스가 부설권을 가져갔었는데 일본이 부설권을 넘겨받아요. 그래서 부설은 일본이 럴전쟁 와중에 일본이 개통합니다.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건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갔다가 일본이 개통합니다. 이것도 1905년도에 개통이 돼요. 그 다음에 예컨대 경원선은 서울에서 원산까지인데 원래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의 철도회사에 해당되는 대한철도용달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서 이걸 부설권을 얻었는데 자금난에 허덕여서 이게 부설이 안 되니까 여기 일본 놈이 또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개통되는 거는 일본이 부설해가지고 1914년 식민지 강점 시기에 이때 개통이 돼요. 1914년에 호남선 항상 비 내리죠. 대전에서 목포까지 이것도 일본 놈이 부설권을 가져가서 일본 놈이 1914년에 개통을 합니다. 호남선도. 자, 그 다음에 그 운산 금광채굴권. 운산은 여기 보시면 평안도죠. 운산 금광채굴권 요거는 미국이 부설권을 가져간다. 특히 선교사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종이 총회해가지고 넘겼는데 와우,
금맥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금을 막 금붙을 막 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래가지고 미국 놈들이 거기에 철제방을 딱 얽어놓고 헤이 노 터치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노터지요? 노터지요? 이게 이제 아 노다지가 된 거지. 금맥을 금을 노다지 노다지 이렇게 불렀던 거죠. 좋은 걸 다 주고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울릉도 삼림체벌권.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변의 삼림체벌권과 울릉도 지역의 삼림체벌권 러시아가 이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은산 금광채굴권. 운산은 세웠죠? 미국이라고 떠올려. 아, 세운 거. 은산 금광채굴권도 있습니다. 이건 뉘었죠? 아, 영국이야. 영국이 가져갑니다. 당현 금광채굴권. 당현. 디귿 들어가지? 이렇게 때려. 그냥. 아, 독일이 뺏어갔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7쪽에 보시면 이제 이권수원동. 독립협회. 지금 나왔어요. 체크. 러시아 전용도 조차 요구 저지 투쟁에서 성공시켰다. 한러은행을 폐쇄시켰다. 응? 또 프랑스 광산 채굴권 요구한 것에 대한 저지 투쟁에서 성공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 만민공동의 개최에 함께하기도 하면서 이권수운동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맨 아래 사료에 있듯이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서재필이 관대했다. 정말 그때 반대해야 되는 건 걔네들이었는데. 그 다음 넘겨보시면 148쪽에 시전상인 상권수호운동. 몇 년대부터? 80년대부터. 그 82년 이후부터 시전상인도 상권수호운동 전개되고 90년대도 여전히 상권수호운동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에 황국중앙총상회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고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또 동학당, 영학당, 활빈당 운동 같은 것도 한번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49쪽에 상업자본의 형성과 상회사 설립 있죠? 이건 설명했던 거니까 의미 있는 거는 개항장객주, 이게 맨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경강상인도 증기선을 구입했지만 더 큰 증기선을 일본 놈들이 가져오면서 작살납니다. 나머지는 각 지역의 상인들, 뭐 대동상회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살짝 보세요. 회사 83년부터구나 넘겨보셔. 그 다음에 150쪽에 보시면 이제 그 얘기들이 여전히 있는 거니까 산업자본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또 5번에 금융자본도 육성되긴 하고 은행 자 요건 한번 봐둘까요? 2번 동그라미 2번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894년 갑오 1차 기혁 때 조세 급납제 은본위 제도 화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백동화도 발행하고 이제는 세금 낼 때 다 화폐로만 내게 돼 있기 때문에 화폐 출납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은행이 조선은행입니다. 1896년 뭔가 좀 최초의 냄새가 나잖아요. 명칭상에서 조선은행이니까니 이렇게 봐주세요. 그 외에 이제 민간은행도 있지만 이거 통과하시되 자 나머지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럴전쟁이 벌어졌고 이후 1910년 경술국치 국권피탈 때까지 식민지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토지약탈과 산업침탈이 이루어질 때 토지약탈 했던 거죠. 자 토지약탈하는 순서를 보면 개항 직후에 예컨대 이 고리대를 통해서 점차 돈 빌려주고 토지 저당 잡히고 뺏고 청일전쟁 이후에 전주, 군산, 나주 평야가 많은 곳이죠. 대규모 일본 놈들이 농지를 농장을 설치하고 러일전쟁 직후 체크 황무지 개강권조차도 요구하면서 이것에 대한 반대투쟁이 바로 보안의 농강회사였고 을사리격 이후에 더 확대되고 이제 철도용지라든가 군용지 명목으로 토지약탈하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식민지 지주회사 격으로 들어온 게 1908년도 동양척식주식회사. 자 그리고 밑에 산업침탈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투쟁 153쪽에 보안의 농강회사 1904년 요거 체크 예스 넘기시면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154쪽에 일제 재정지배 정책과 국채부상운동 차관강요 그러니까 일제가 경제침탈하는 한 말에 식민지가 되는 위기 상황 속에 세 가지가 때려치고 토지약탈 재정침탈 금융침탈 지금 여기선 재정침탈 차관강요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2번. 뭐다? 아, 국제보상운동이 나온다. 요거 별표해야죠. 그래서 대구에서 서상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른쪽에 155쪽에 니은 전개과정 알아두세요. 서울에서 국제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면서, 신문에서도 많이 호응합니다. 대한매일신보라든가, 또는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참여해서 600여만 원을 거뒀는데, 양기탁을 공금 횡령 혐의로 총독부에 통감부에서 연루시켜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 돈 갚아준다는데도 지랄이야. 갚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의 정도 일제 침략성은 인식했지만 상층민 명문가 부호 등의 참여가 거의 없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사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요거는 체크해서. 그래놓고 넘긴 156쪽에 뭐 있습니까? 일제히 또 금융지배 정책이 있죠. 조선인 화폐 자산이 약탈되는데 그 내용이 뭐다?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거. 맥아다라고 하는 재정 고문이 들어가지고 2번, 동그라미 2번, 156쪽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액면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방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방식. 리을 있죠? 기존에 통용되던 엽전과 백동화를 거둬들인 대신에 제1은행에서 이제 만들어서 반포한 화폐 같은 걸로 하고, 물론 금본위 제도를 이제 바꿨고, 갑을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병종은 악화다 해가지고 아예 교환해주지 않고 폐기 처분하더라. 그래서 한국인 화폐 자산이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근데 일본 놈들은요, 미리 조선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상인들은 모두 화폐 정리 사업한다는 걸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고 화폐를 액면가로 다 바꾸게 해요. 액면가로 다 줍니다. 일본 놈들은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야 이게. 그래서 157쪽에 화폐 정리 사업 사료 요거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러면은 개항부터 1910년까지 경제 구조는 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개항 이후에 사회, 평등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건 따로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좀 이따가 하면 책으로니까 일단 점검을 좀 해드리면서 이제 요거 문화 쪽으로 사회문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